변정규 미주은행 전문인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연준이 예상대로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과 잠깐 얘기 나눴지만 또 해석이 좀 분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님께서도 이제 그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주제 한 줄을 주목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변화는 없었지만 시장은 큰 변화가 온다. 네. 어떤 뜻을 담고 이렇게 적으셨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연준의 성명서는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제 변화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이번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금리도 뭐 동결을 했고 하지만 시장은 큰 반응을 보였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는데요. 고용 상황에서는 뭐 조금 나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최근에 FOMC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고용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거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적절하게 이제 moderate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좀 좋은 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문구가 바뀌지 않았고요.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도 뭐 아직까지는 건전하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도 지금 6월 달에 이제 동결을 했고요. 7월 달에는 0.25%포인트 25BP를 인상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연속 동결이고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동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건 이제 연준에서 종료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저희가 발표를 한 거, 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금리 결정은 이제 다음에 또 가서 보겠다 이렇게 똑같이 지난번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 이렇게 부르질 못하는 거죠. QT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긴축은 계속 진행하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보통 한 9조 달러까지 이렇게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가 크게 불어났지 않습니까? 올해 초. 근데 이것이 한 1조 달러 이상 줄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네. 기자회견에서.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8조 달러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저번 달에. 그래서 그 변경된 문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솔리드. 그죠? 솔리드 이게 스트롱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리고 잡 게인도 파란색으로 보면은 리메인 스트롱이라고 써 있죠. 전부 다 이제 강해요, 이게. 10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 고용도 이렇게 강한데 동결이라 어떤 사람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강한데 그러면 이것을 동결하는 것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면 문구를 이렇게 강하다고 더 강하게 변화시키지 말지 차라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네, 파이낸셜이 하나 들어갔어요. 네. 위에는 이제 신용. 예, 가계의 여신, 신용이 사실 여신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신용, 이제 여신, 가계의 여신 부담이 증가했다. 이렇게만 써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금융과 여신 모두 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가계가 지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최근에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국채금리가 계속 많이 오르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을 텐데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모기지입니다. 네. 예, 장기 모기지 보통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새로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은 또 높은 금리에 이런 부담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계가 부담이 많을 거다.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고용과 또한 경기가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연준은 이번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것. 이게 새로운 단어인데요. 이 한 단어가 별건 아니지만 이번 성명서의 가장 키 표현으로 모두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그 장기물 채권이 특히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이것 때문에 연준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결을 하게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죠. 예.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가계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리고 시장 금리도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구직자가 조금 더 구직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채권 금리도 보시면 이제 뒤에 보시면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저번 때 저희가 그 한국은행 금통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보게 될 지표가 무엇인가?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실질 금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실질 금리가 사실은 이제 그 이 장기물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예상대로 아마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저희가 주의를 할 거는요. 오늘 주식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채권 금리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주식 채권 한꺼번에 동시에 강해지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FOMC 여기 전무님 자료에도 쓰셨는데 성명서를 발표하자마자 채권 금리가 급락했다. 이거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굉장히 기분 안 좋죠.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의도한 거는 한번 뒤에 가서 잠깐 보고 오시죠. 이거를 네, 네. 이걸 보시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리가 오르는데 장기 금리가 쭉쭉쭉 더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을 베어 스티프닝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상방 압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경기에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하락의 그런 징조로 받아들여서 베어라는 이름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지금 보시면 이번에 연준이 파이낸셜이라는 단어를 쓴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단기 금리에 거의 가깝게 쫓아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연준으로서는 우려가 사실은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금리 이렇게 높은데 경기가 좋을 수가 없다.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안 올려도 괜찮겠다. 여기서 더 올리는 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결을 했는데 하자마자 금리가 뭐 적어도 10몇 BP 거의 20BP 이상 0.2%가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인 2년물 미국 국채도 네. 이제 5% 미만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예. 4.9%대로. 이게 웬일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제 베어 스티프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지금 보시면은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단기 금리도 못지않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두 개 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이제 동결이 됐으니까 네. 금리 인하가 가까웠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데 이것을 보면서 연준은 또 웃겠죠. 너네들 착각하지 마. 네. 우리 그거 지금 오늘도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이
우리는 3단계로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충분히 지금 금리가 긴축적인가, 충분히 높은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그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금리에서 충분히 이제 긴축적이라고 합의된, 인식이 공감대가 이루어진 그 금리에서 유지를 하는 게 2단계다. 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 3단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지금 1단계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고 확실하게 이번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사실은 그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게 아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 이제 그 뭐 12월 달에 가서는 계속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주시장이 강해지면 내년 초에 가서는 조금 오히려 반대의 시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역발상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의 시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은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도 열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영어로 디제스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디제스터. 정말. 반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가정하는 상황은요, 내년에 리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예, 중반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뭐 그 유동성을 다 흡수를 못 하잖아요, 지금. 네. 예, 뭐 예전과 같은 뭐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리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또 연준이 어떠한 통화 정책을 꺼낼 것인가.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고 이제는 내릴 일만 남았는데 거기서 또 올리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뭐 상반기에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장기 금리, 그 고금리를 좀 더 장기간 갖고 가고 시장에 어떠한 그 뭐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보시면은 그래프를 제가 그래서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뭐냐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식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투자를 하면 될까? 우리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지금 조금 올랐는데 진짜로 이걸 믿고 들어가도 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까지도 뭐 장기 투자를 해도 될지, 벌써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시장이 왔는지, 네, 아니면 반짝인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뭐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거는 금리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보시면 예전을 한번 보시죠. 미래를 저희가 보는 거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를 보는 거울은 저희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보시면 말씀이시죠? 되죠. 그래서 네, 과거에 저희가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과거에 저희가 그 2021년, 21년이죠. 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잭슨 홀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약간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네, 일시적이라고 왜 그러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이때예요. 2021년 7월 제가 네, 그래서 이걸 뽑았고요. 네. 뭐 이후에 잭슨 홀 미팅을 거쳐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주셨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2021년도 말에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단기 금리가 훨씬 빨리 올라갔죠. 회색. 네. 회색 단기 금리가 그렇네요. 파란색 네, 빨간색의 장기 금리보다 훨씬 빨리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25BP를 올렸죠. 네. 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에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니까 아 뜨거, 깜짝 놀랐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죠. 이제 0.5%. 네. 뭐 별별 스텝 얘기가 다 네, 나왔죠 그때. 네. 시작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 그 다음에 어떤 금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예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2023년, 22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금리가 그때 연준도 25BP를 처음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준도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어느 정도 올릴지 얼마나 오랫동안 아마 연준도 1년 이상 이것을 갖다가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으면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돌이켜서 이걸 보면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도 굉장히 혼돈에 지금 쌓여 있어요. 4월 때부터 보시면은 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까지 같이 다 올라가기 올라가는데 금리가 뭐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올릴지 모르니까 이걸 갖다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아, 우리가 장기차를 사야 돼, 단기차를 사야 돼 이거 구별을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똑같이 가자 비슷하게. 네. 지금 뭐 그런 것을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모에라 꿈동산 같이. 그 이 금리가 코에 붙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 붙어서 쭉쭉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는 아 이제는 진짜 아, 인플레이션이 이게 심각한 거구나 올해부터는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네. 작년까지는 파월 의장이 주로 비둘기라고 이렇게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조금 올리다가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인식에 이제 뭐 도움을 줘서 이렇게 금리가 조금 오르다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쭉 오르고 그죠? 왜냐하면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았으니까 오르고 난 다음에 올해는 아 이제는 이 금리가 정말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각하구나. 올해 보시면은 올해 초 작년 말 보시면은 유럽의 그 최고 인플레이션 최고 높았을 때는 전부 다 10% 되었어요. 영국 그리고 유로존 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10%였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최고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 그래 이제 앞으로 단기 한 2년 정도까지는 금리가 이렇게 높을 거니까 우리는 그냥 단기채가 더 높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채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회색이 이렇게 더 높았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죠. 네. 그래서 장기채하고 역전이 되면서 먼 걸수록 이렇게 조금 금리가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과정이 이제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내려가는 상황은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이거에 반대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것은 명확거나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갔지만 역전 해소할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잘 그리셨는데요? 오른쪽에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장단기 금리 수령 기간이 이렇게 사실 좀 더 붙어야 돼요. 이게 빨강 파랑 이제 회색이 조금 더 붙어야 되는데 붙었다가 조금 내려가면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여튼 최대한 그려봤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2021년 때 그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순서가. 네. 네네. 그렇게 가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간다. 가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주식과 환율과 그다음에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주식과 환율은 이러한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전문님께서 그리시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네, 예, 그려보고 사실 어떤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산 운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중치를 두고 그만큼 투자 비중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몰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조금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가정하에 이런 그림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네. 네. 인플레이션 못 잡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그렇다. 예. 네. 공기, 수소 뭐 이런 것들 날아가잖아요. 잡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도 공기예요. 날아가 버립니다. 네.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날아가 버리면 물가에 그냥 녹아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 내려면 그 물가 자체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의 고통을 감내하겠습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는 감내 안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또 그리지 않습니까? 이제 고금리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이 먼저 무너지면서 실업이 증가하면 임금이 떨어지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닐까요? 뭐 아 교과서 얘기긴 한데요. 네. 사실은 지금 11월, 12월 달에 이제는 앞으로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베어 스티프닝은 있었는데 이게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볼 겁니다. 이제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볼 거는 이렇게 죄송해요. 매번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준이 뭘 볼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 지표를 볼 것입니다. 네. 예. 이번에 특히나 임플로이들의 그 코스트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올랐어요. 오히려 이제 임금이요. 예, 임금. 네네. 그래서 뭐 고용주들이 이제 거기 부담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올랐어요.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번에 동결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연준이 네, 네. 부담이었었던 걸로 느껴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해소하려면 11월, 12월 달에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시 굉장히 좋게 나오면 글쎄요. 이제 다시 올리기는 좀 뭐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미사여구를 많이 쓰겠죠. 이제 성명서에. 네. 이제 그걸 쓰면서 이제 내년에까지 가서도 보겠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끌고 갈 겁니다. 이제.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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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미국이 IRA 법안이니 뭐 각종 리쇼어링 정책이니 이런 거 이후에 네. 이 뭐 공장 투자 이런 것들의 지표를 보면 매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지표들이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이번 그 FOMC 전무님 제일 앞에 보여주셨던 경기가 굉장히 스트롱하다 이런 문구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임금이 과연 꺾일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워낙에 또 노조라고 할까요? 그 노동조합도 센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셀 때 과연 이게 꺾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꺾일 거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좀 더 우세하지 않은가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뭐 상단이 5.5%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데 경기가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연준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황하고 있지만 아까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계들의 그런 금융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네. 채권 금리가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용은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요. 네. 인플레이션은 다시 오른다. 네. 이거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그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변수는 굉장히 무서운 변수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식료품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네. 곡창지대, 그 밀 같은 거가 이제 많이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중동은 석유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원유.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원유 가격이 예를 들면 한 10%만 올려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그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길게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원이 더 늘어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뭐 원유 가격이 조금 오르게 된다면 사실은 뭐 OPEC 회원국들도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전쟁을 이용해서 뭐 전쟁은 전쟁이고 자기네들의 수입은 수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원유 수입을 뭐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뭐 가격 단합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원유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근데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연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굉장히 확산이 된다면 어떻게 좀 많이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모델들을 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 대부분의 이제 그 뭐 그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좀 천재지변 같은 것들은 제외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예, 그걸 이제 calculated risk라고 하죠. 계산 가능한, 네. 측정 가능한 리스크만 넣고 네. 이제 calculate 가능하지 않은 이런 그 측정 가능하지 않은 리스크는 배제하고 왜냐면 그것을 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네. 일어났는데 그것이 얼마나 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연준에서도 파월 의장도. 네. 그 사실 중간에 그 아까 보여주시던 기자회견 내용에서 뒤로 조금 넘어오기는 했는데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마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준 성명서도 그렇고 네. 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모두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뭐 의도가 조금 많이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경기 고용 모두 이렇게 스트롱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뭐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강하게 안 하고 좀 폄하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비둘기 인상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뭐 비둘기적인 인상을 많이 풍기지 않았나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명서 같은 경우에도. 파월의 기자회견도 그런 점들이 한두 가지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점도표는 굉장히 그 강하게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더 올리기로 하지 않았느냐. 저번에 사실은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연말에 상단이 5.75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그때 한 번 더 올리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전망이었다. 그것은 불필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적용 불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폄하를 했어요. 항상 바뀐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그걸 왜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가장 매파적인 의원들마저도 지금 비둘기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이 채권 금리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이렇게 강하게 또 빠질 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미국의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강하게 바로 꺾여서 내려갈지는 아마 예상을 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 의원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동결을 주장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것들이 여러 군데서 보였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비둘기적인 그런 연준이었지만 뭐 몇 번에 걸쳐서는 이게 매파적인 언급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3단계 정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목표다. 물가를 안 잡으면 뭐 말짱 도루묵이다. 이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금리를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 1단계가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위원들이 아직 현재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지는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아직까지
긴축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와 같은 맥락이죠. 네네. 예, 그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특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고용 비용 ECI 지수가 좀 올랐거든요. 네. 이제 좀 올랐는데 견조하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금리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9월 점도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월 점도표가 쓸모가 없다. 영어로는 뭐 obsolete 이런 말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굉장히 그 점도표가 한 번을 더 올리기로 했지만 우리는 올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오랜만에 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더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올리기로 했는데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제 안 올릴 건가 보다. 진짜 끝인가 보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마음을 설레게 만든 거죠. 예. 지금 1년여의 시간 동안 파월 의장의 말에 울고 웃고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속았다, 뭐 당했다, 뭐 맞았다, 믿어도 된다, 아니다, 뭐 너무 이제 일희일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인 보시기에 지금 이번에 파월 의장에 대한 안도는 진짜 안도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연내 아니야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어 라는 분위기로 언제든 반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얘기할 때 밑을 보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기자회견 할 때 거의 끝에까지 몇 분,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앞에 보면서 외우셨더라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그 자신감에 찬 특히나 위원들하고의 합의가 잘 맞았던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나중에 뭐 의사록을 봐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그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 데 대해서는 보시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실질 금리가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미국이 이게 실질 금리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국채 금리입니다. 네. 물가채 금리인데요. 보시면은 뭐 2년물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오늘 지금 한 10bp, 15bp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뭐 2%는 다 넘고요. 그리고 2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에 육박하는 이런 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또 이제 미국도 이렇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물가채 금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계산을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가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율을 국채에서 그냥 뺀 거예요. 예, 국채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할인율을 써서 빼서 계산을 한 건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에 육박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 유일하게 일본만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깊은 이렇게. 영역에 있네요. 저 밑으로.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뭐 한간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기자분들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통화정책 변경을 하게 되면 네. 모든 이제 일본에 사실은 자금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엔캐리 네. 많이 네. 말씀하신 엔캐리 자금이 확 들어와서 이제 글로벌 자금의 어떤 방향성이 확 틀어지면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보시면 적어도 1% 이상은 올라야지 뭔가 변할 겁니다. 네. 네. 지금 실질금리가 지금 뭐 0.5%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뭐 속된말로 간의기별이 안 오는 거죠. 네. 지금 아직까지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탈출을 해야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그 BOJ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렇게 시간을 벌어야 돼요. BOJ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내년에는 주식과 보통 그 달러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뭐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편의상 구분이 돼요. 사실 상대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뭐 흑백 논리를 본다면 하나는 안전 자산, 하나는 위험 자산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주식의 방향을 보자면 달러의 방향을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달러의 방향이 내년에 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았고요.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강달러가 필요했어요. 네. 예,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이 물가가 이제는 잡힌다는 가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결을 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느냐? 그럼 물가가 당연히 잡히지 않겠느냐? 경기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가는 계속 떨어질 거다. 문제는 언제 우리가 타겟 금리인 2%에 다다를 것인지 그건 좀 걸릴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내후년 정도 가면 2%에 접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 가서 달러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강달러가. 네. 미국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미국도 미국 재무부에서 그걸 발행을 하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면 이자가 요새 발행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있으면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그 갖고 온 돈 가지고 또 이자도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사람이나 아니면은 미국 재무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돈을 빌려가지고 또 카드로 빌려가지고 또 이자도 갚고 이러고 지금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미국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돈 없잖아요. 네. 전부 다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니까 물론 해외나 뭐 다른 데 이렇게 받을 어음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일본이 제일 많은데 지금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일본은.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중국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독일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뭐 1대1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벌여놨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쫓아갔고 아마 내년이 지나면 독일과 그 다음에 중국이 많이 따라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써야 될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면 이제 내년에는 달러의 강세가 조금 저해될 수도 있다. 좀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투자에 조금 참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내년에 2024년 1월 1일 땅 되면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추이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역전이 됐던 작년 시기에는 보시면 강달러를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달러가 계속 뭐 강세를 보일 것 같고 금리가 장기간 오랫동안 적어도 2년 이상 뭐 강세를 유지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달러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그 강세 유지가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강달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으니까 뭐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달러를 보였고 그렇게 올릴 것 같으니까 주식은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주식은 떨어졌는데 이후에 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또 바뀌게 돼요. 그렇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반대입니다. 이제 왜냐 피벗 할 것 같으니까 그죠? 피벗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연말에 가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질 것인가? 계속 안 떨어질 거예요. 항상 히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계속 뭐 예를 들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금리를 갖다가 동결을 해놨더니 이 자식들 봐라.
금리를 동결했더니 이제는 장기 금리가 쭉쭉 떨어지네. 단기도 떨어지고 이제 우리가 금리를 빨리 인하할 것으로 다 가정을 하고 있구나. 아 그래? 그러면 깜짝쇼를 한번 벌여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위원들이 각자 이제 우리 그러면 좀 긴축적인 발언을 좀 할까? 시장에다가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분간의 금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를 보자면 어떻게 보시는 거죠? 좀 박스권에 좀 높은 레벨에서 뭐냐면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전문적인 기관에 네. 이렇게 뭐 투자자라면은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캐치업을 하실 수가 있지만 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은 뭐 직장도 갖고 계시고 하시니까 네. 조금은 장기로 볼 투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장기로. 왜냐하면은 네. 저는 이제 그 내년에 패러다임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는 그래서 리플레이션에 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거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주식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내년 초에 가서는 다시 또 히컵이 올 수도 있다. 네. 예, 조정 국면이. 그러다가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하반기에는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여기 안 드렸는데 파란색을 한번 봐주세요. 네. 금리 역전 해소 시기는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단기 금리가 더 높잖아요. 네. 단기 금리가 더 높죠. 지금은 장기보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원래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소되는 게 지금 단기 금리가 높으니까 내년에 저는 이게 내년 한 2,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네. 2, 4분기 정도에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이제 차이가 커지고 그다음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금리가 낮게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금리 역전 해소 시기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는 앞으로 조만간 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시기를 뭐냐면 아까 제가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거를 이거는 이제 불 스티프닝입니다. 네. 예, 불 스티프닝. 그게 내년 2분기쯤에 올 것 같다. 2분기 중에 조금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좋은 시점일까요? 글쎄요,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뭐 제가 확실하게 이제 지금은 네. 투자 시점이라고 전 솔직히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요. 무엇보다 기업들, 아까 기업들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네. 괜찮을까요? 어렵겠죠. 다 어려워요. 네. 금리가 너무 높죠. 제가 만나는 기업들 다 어려워요. 네. 특히나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서 대출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우량 채권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기 채권 꽤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 그렇죠. 장기 채권을 갖다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채권은 길면 길수록 안전자산이고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정말 안전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장기 채권에 투자했다가 좀 안 좋은 결과를 냈잖아요. 장기 채권은 이게 길면 길수록 가격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요.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인도 팔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뭐 채권 가격을 계산하실 수가 있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도 그 가격을 그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로스가 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보다 굉장히 많은 로스를 나게 되고요. 이 장기 채권에 한번 방향을 잘못 들게 되면 기관들도 매우 매우 고생합니다. 이번에도 장기 채권에 물려가지고 기관들, 여의도 기관들 굉장히 피해 많이 봤어요. 예, 장기 채권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개인들. 네. 그리고 내년에 그 이 모멘텀이 바뀌게 되면 지금 투자 분위기로 바뀌게 되면 특히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나중에 하겠다,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하실 분들 반드시 어떤 그 이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죠. 이 채권에 투자하시려면 일정 부분을 갖다가 단기 채권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량 단기 채권으로. 네. 왜냐하면 중도에 갈아타시게 되면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가셔서 뭐 조금 이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채권 가격은 또 떨어지거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오르는 주식에 그때 가서 또 투자하게 되면 또 뒤에 꽁무니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투자가 잘못되는 결과를 일어나는 걸 많이 봐요. 특히나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 사셔가지고 중도 환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환매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를 좀 잘 보시면서 올해는 전쟁이라는 이런 악재가 하나 있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전쟁을 기회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안전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좀 위험 자산을 기회로 하시고 싶다 하면 일부분만 포트폴리오 전략화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의 그리고 저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셧다운 리스크는 셧다운 리스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셧다운 리스크 이번에 안 그래도 기자회견 때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저번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게 아니다. 이것은 미국 행정부에서 얘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행정부에서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되지만 셧다운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논하기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만약에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은 글쎄 안 일어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네. 글쎄요. 제가 그 안에 이제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계산은 하되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그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경험적으로는 오히려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뭐 주가든 채권 시장이든 더 오히려 안정을 빠르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하고요, 채권하고 파생하시는 분, 나 외환 하신 분들이 다 달라요. 네. 저는 옛날에 조금씩 다 해봤었는데요. 네.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요,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옆에 있으면 되게 해피해지죠. 네. 긍정적으로. 어지간해서는 다 긍정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긍정적인 분들이 투자를 잘해요, 주식은. 왜냐하면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한번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이제 투자를 하고 이걸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끝까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뭐 거츠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트레이더들을 보면 주식 트레이더들이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긴 하더라고요. 네, 또 되게 다른 각도긴 하네요. 네. 네. 아, 근데 좀 전무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보면 아직은 좀 변동성이 살아있는 금리 변동성이 좀 남아 있는 시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그러면 파월 의장이 싫어할 거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매파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요 포인트를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 또 아직도 지표는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요걸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뭐 당분간은요. 약간은 당분간은 네,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내년 뭐 2, 4분기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반등의 기회가 그건 이제 진짜 반등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진짜 반등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에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타고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봤지 않습니까? 네.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QT가 또 중요합니다. 이제 긴축을 계속 지금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금리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났지만 뭐 QT를 계속 유지한다든가 이것을 계속 그 이용하면서 아마 시장의 그러한 투자 심리를 좀 조절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환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긴축을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QT를 한다 그래도 시장이 별로 안 무서워하는 여러 요인 중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채권이요? SVB 사태가 있었어도. 있었어도 다 막고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은 일을 반복하겠지라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일단 돈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돈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런 돈이 많이 지금 대기 자금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은 MMF 이런 데 많이 지금 그렇죠. 쌓여 있잖아요. 네. 사상 최대로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채권을 많이 이제 사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채권에서 다른 투자 자산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네. 예. 왜냐하면 지금은 부동산도 안 되죠.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금융회사를 세상에 이제 금융을 해서 이제 밥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자, 왜 채권을 갖다 파냐면 부동산 못 팔아요 지금 그죠? 네. 거래가 안 되죠. 예. 파생 상품 거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그리고 금리까지 역전이 돼 있습니다.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 뭐 E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가 올라야지 ELS도 사는데 그런 것도 힘들어요. 그 주식 자체도 지금 모멘텀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뭐 팔기도 어렵고요. 펀드 같은 거는 뭐 더군다나 많이 약정고가 줄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대신에 유일하게 지금 금리가 높은 거가 이제 채권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것들을 리테일로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제가 두 가지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내년에 다시 시작이 됐을 때 이랬을 때는 인플레이션과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특히나 장기 채권일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미래에 조금 조심하시라. 그렇지만 목적이 있으면 괜찮아요. 자기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세요. 그러면 이제 부자신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채권은 단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샀을 때 만기 보유까지 이것을 예를 들면 5%라든가 이렇게 약정을 해서 묶어둔다. 만기 보유를 뭐 10년이든 5년이든 이건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일정 부분을 거기 두고 다른 건 투자 자산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갖고 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예를 들면 뭐 일반인 저를 포함해서 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얼마를 갖다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소중한 돈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잃으면 안 되는 돈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몰빵해서 투자를 장기 채권에 하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부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무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연준의 부드러운 발언이 나오는 등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분위기가 조금은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전쟁 같은 변수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네, 보수적으로 가다가 내년에는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해서 이렇게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금리 보시는 분들이 기회가 온다 그러면 사실 네. 저처럼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약간 가슴이 철렁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네, 이렇게 조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큰 희망을 갖고 들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지점이 던져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좋다고 할 때 조심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